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다기윤입니다. 칭찬일기를 오늘 올리려고 해요. 일주일간의 칭찬일기를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제 작성을 해서 매주 한번 올려볼까 하는데,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칭찬일기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기애를 가질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나에게도 또 남에게도 칭찬에 관대해지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특히 자기 전에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루었던 것보다, 잘했던 것보다, 못했던 것 위주로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그럴 때를 위해서도 이런 작은 칭찬 일기를 좀 저축을 해두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짜잘한 칭찬으로 저의 일기를 한번 남겨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 칭찬 일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월요일. 월요일에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그 파견 의원 근무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정말 별탈 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무사히 마무리한 거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고생 많았고 진짜 2월 달에도 정말 기록적인 사건들을 제가 많이 겪어서 워낙에 그 일을 일복을 타고나서 정말 힘들게 일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화요일에는 이게 아무래도 근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여서 잠도 많이 못 잤고 굉장히 힘이 들어서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는데 조금은 무리해서 친구를 만났고 친구와 함께 현대미술 전시회를 구경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실 미술전의 관람보다도 그 관람을 하면서 어쩌면 현대미술이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관람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정리됐던 마음들 좀 차분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수요일은 정말 엄청나게 칭찬해주고 싶은 날이죠. 왜냐면은 드디어 제가 원래 올리고 싶었던 유튜브 소개 영상, 정리 영상을 드디어 정리해서 올렸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거 느낌표 콱콱콱콱 해서 올렸고요. 정말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목요일에는 그날 근무가 없었어요. 출근을 할 필요가 없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시 반쯤에 알람 없이 일어난 저 자신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는 새벽형 인간이거든요. 아침형 인간의 새벽형이 아니라 정말 새벽형 인간의 새벽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만일 아무것도 그런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아침 7시, 8시쯤에 잠이 들 만한 그 정도의 새벽형 인간인데요. 점점 그래도 몸을 건강한 생활습관, 좀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금요일에는 저희 조카들이 저희 본가에 놀러 왔어요. 조카들이래. 한 명밖에 없는데. 저희 하나뿐인 조카가 저희 본가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준비하기 위해 집안을 다 치우고 있는 와중에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 하러 갔던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비록 엄마가 시켜서, 시킨 건 아니고 살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들이 도착을 해서 잠시 끊어졌고요. 금요일부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날이에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칭찬은 분리수거를 한제 자신인데요. 아니, 30살이 넘어서 분리수거를 하는 게 칭찬받을 일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따로 살거든요. 따로 사는 와중에, 제집 청소도 버거운 와중에, 본가에 갔을 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고 분리수거를 한건전 칭찬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기준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칭찬할 일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점심 때 제가 항상 이제 분식집이나 이런 데 가면 라면이랑 이제 김밥 종류를 시키는데 라면도 김밥도 한반 정도만 먹었습니다. 남긴 저의 제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어제
어제는 심지어 과식을 했어요. 저희가 뷔페를 호텔 호캉스에서 이제 뷔페를 가니까 과식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위식도 역류가 조금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식사하고 정말로 눕고 싶었지만 정말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어 다니고 이제 또 그냥 옆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산책을 하면서 소화를 시키고서 자서 그런지 뭐 평소처럼 뭐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뭐 침물이 많이 올라온다던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과식을 했지만 그래서 이번 주에 과식 딱지는 금요일 토요일 붙일 예정입니다. 제가 결국 금요일에는 이제 친구들이랑 방 탈출을 하고 그 저녁 때 술이랑 좀 많이 먹었죠. 그리고 토요일에는 말씀드렸듯이 뷔페를 했기 때문에 과식 딱지 두장 뭔 의미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과식을 하는 저의 자신을 조금 더 주의하자라는 의미에서 맛있게 먹는 건 좋죠. 맛있게 먹는 건 좋지만 내가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먹게 되면은 일단 뭐 살찌는 것도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위식도 연후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과식을 주의하려 합니다. 오늘의 칭찬 일기는 일요일이니까 좀 쉬려고요. 왜냐면 지금 그냥 올려버리려고 해서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칭찬 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이거는 워낙에 허접하게 그냥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그때그때 편집해서 막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화질도 좀 구렸을 거고 편집도 매끄럽지 않습니다. 막 올리는 거니까 일기니까 그렇습니다. 다다 유연의 칭찬 일기였습니다.